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리브 영은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꽃축제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길을 나서면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봄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제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만들어 봤답니다. 이제 5월이면 감사를 드려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꽃을 선물할 일들도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꽃바구니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처럼 화려하거나 럭셔리하지는 않아도 한 송이 한 송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받는 사람의 감동이 더 크지 않을까요? 다소 어설프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꽃바구니를 어떻게 만들지? 내가? 하고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꽃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꽃을 마구 꽂아놔도 완성된 바구니의 모습은 다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꽃바구니 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용기가 나실 거예요. 그럼 이 바구니를 만들려면 재료를 사야 되겠죠? 재료는 꽃시장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꽃시장은 가까운 곳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꽃 도매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남대문이나 또는 양재동, 창동 이런 곳에 있습니다. 꽃시장에 가시면 꽃 파는 곳이 있고 또 부자재를 파는 곳이 있어요. 꽃은 원하시는 예쁜 꽃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부자재는 부자재 가게에 가시면 바구니도 종류별로 많이 있고 또 저렇게 꽃을 꽂는 오아시스, 저 초록색의 스펀지 덩어리 같은 오아시스도 구입하실 수가 있고 또 꽃가위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뭐 때로는 뭐 포장지 같은 거 또 리본 같은 것도 구입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재료를 사오셨으면요. 꽃은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꽃꽂이 하는 동안에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그동안 물올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싱싱하게 꽃이 오래 가겠죠? 그리고 오아시스는 지금 아마 엄청 가벼운 상태죠. 말라가지고. 근데 이 친구를 물올림을 해주셔야 돼요. 풍덩 잠글 정도의 큰 양동이나 세숫대야 이런 곳에다가 오아시스를 띄워놓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아시스가 물을 먹어가죠. 먹으면서 쏙쏙쏙쏙 가라앉아요. 그래서 풍덩 가라앉았을 때 그때 꺼내서 꽃꽂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아시스의 크기도 바구니를 만드시든 아니면 이제 꽃병에 꽂으시든 그 크기에 맞춰서 그거를 잘라서 쓰셔야 되거든요. 꽂기 전에 일단 어떤 모양으로 꼽을지 먼저 디자인을 생각해야 되겠죠. 뭐 원형으로 꼽을지 아니면 뭔가 특색있게 길쭉하게 꼽을지 아니면 옆으로 길게 꼽으실지 디자인을 이제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꽃의 줄기를 자르고 꼽으면 되는데요. 일단 꽃의 줄기는 사선으로 꼭 사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생각보다 꽃의 양이 많아서 저는 꽃바구니 하나와 또 화병을 완성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거 보시고 용기 내보세요. 아마 저보다 훨씬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가득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